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오늘은 아란치니 만들어 볼게요. 아란치니는 일명 튀긴 리조또 볼이라 생각하는데요. 재료는 리조또용 쌀, 양파, 버섯, 다진 마늘, 파마산치즈, 모짜렐라, 밀가루, 마요네즈, 달걀, 빵가루, 소금, 후추, 오일, 물 준비했어요. 우선 양파를 다질게요. 버섯도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줄게요. 채소는 잘게 다져야 나중에 뭉치기 좋아요. 달궈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과 양파를 볶아줄게요. 다진 마늘도 함께 볶을게요.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까지 볶아줄게요. 이제 리조또용 쌀도 같이 볶을게요. 물을 붓고 졸이는 걸 반복하여 쌀을 80% 정도 익힐게요. 소금과 후추로 간도 해주고요. 쌀이 80% 익었을 때 파마산 치즈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리조또는 다 완성됐어요. 혹시 자세한 리조또 만드는 법을 알고 싶으시면 상단 카드 클릭해주세요. 리조또를 넓게 펼쳐서 식혀줄게요. 다 식은 리조또를 볼로 만들 거예요. 리조또를 얇게 손에 펼치고 모짜렐라를 가운데 올려 잘 감싼 후 볼 모양으로 뭉쳐줄게요. 흩어지지 않게 꾹꾹 누르며 잘 뭉쳐줄게요. 밀가루, 달걀, 빵가루 준비를 하고요. 리조또 볼을 밀가루, 달걀, 빵가루 손으로 묻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묻혀줄게요. 이제 튀기러 가볼까요? 에어프라이어에 오일을 뿌려주고 볼을 올려준 후 오일을 한 번 더 볼에 뿌려줄게요. 온도는 200도로 15분 익혀줄게요. 아란치니 확인해 볼까요? 치즈가 좀 새어났지만 그래도 노릇노릇 잘 익었어요. 속을 한번 볼게요. 와우! 아이올리 디핑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마요네즈, 후추를 잘 섞어줄게요. 아이올리 디핑도 완성! 오늘은 아란치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간식으로 혹은 지인들과 홈파티 음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빠 느낌의 안주거리로 먹어도 되고 쌀로 만들어져 간단한 한 끼로도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아란치니 만들었어요. 냉동보관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만 하면 되는 초간편 요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